진짜 이 남자 씨. 뭐. 지도 수업 생각해. 아, 나 울려, 깜짝 놀랐네. 고양이 나타나니까. 말의 메카 제주도. 오늘은 제주 한라대학교에서 말산업 국가 자격증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Am I sleeping? Am I dreaming? Will you... 다들 시험 준비로 분주한데요. 목욕을 하고 말과 사람이 함께 보는 특별한 시험은 사람뿐만 아니라 말도 준비를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은 승마 영상을 위해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각자의 말을 돌보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마치 말을 돌보는 부모님 같습니다.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장안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말을 타기 위해 필요한 장구리들을 이제 말에게 이제 설치하는 작업 중이에요. 그리고 장안을 하면서 말 손질도 해주고, 그리고 밤 동안 이제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 컨디션도 체크하고, 그리고 말 아침에 이제 나왔을 때 이제 인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한편 실내 승마장에서 연습을 하는 학생들도 보입니다. 학생들이 실내 승마장에서 몸을 풀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과천 한국마사회에서만 치러왔던 시험을 제주도에서 보는 특별한 시험입니다. 연습하는 학생들의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여기는요, 제주 한라대학교 마사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내마장입니다. 폭이 한 33m, 길이가 70m로서 국내 실내 승마장 치고는 최고의 시설이죠. 이름이 호명되고 한 명 한 명 실내 승마장을 빠져나갑니다. 152번 응시자 신분증 챙겨서 하마하신 다음 내려가실게요. 잘 봤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한라대학교 학교 실습 목장 조교로 있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이제 말 조련사랑 재활 승마 지도사를 이제 본지 지금 올해가 3년째예요. 학생들이 원래 과천에서 가서 이제 과천말로 시험을 봤는데, 이제 3년 전부터 학교말로 이제 훈련을 시켜서 이제 자기가 관리하는 말로 시험을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오늘이랑 내일 응시한 학생들 다 자격증 잘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을 위해서 수험생뿐만 아니라 스태프들도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실기 시험 진행하게 된 게 이제 2017년도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점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응시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있고요. 이 부분은 그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주도 시험, 실기 시험 진행은 좀 확대해 나갈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 둘 도착하는 수험생들. 각자 번호표를 뽑고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긴장되는 마음으로 주세요. 순서를 기다립니다. 탄 겁니다. 네. 연준 라티나 탄 거고, 그러면 저 챙겨주시고 1번 위에 뽑아주세요. 7번입니다. 16번. 16번. 같은 말 쓰시는 거예요? 지금 예. 주시죠. 뭐만 주시죠. 신분증 먼저 주시죠. 양배송님. 잠깐만요. 결택반 특수? 24번. 새로운 말. 새로운 말 같아요. 그럼 주시죠. 김용준님. 김용준. 실기 시험은 필기 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실기 시험은 1차 기본 마술이 있고, 2차 말 조련사 같은 경우에는 경주 마술하고 뭐 마술 드라이빙 조마사고 운동 시키는 것 채점 맞고 되고, 그다음 재활 승마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1차 기본마술, 2차 재활성마 실무를 평가받게 됩니다. 진행은 아침 8시 반에 이제 번호 추첨과 그 마필 등록사항 그걸 확인을 하고 실기 시험 대비해갖고요. 그 응시자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를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끝나면 이제 우리 국가대표 선수 박시리 선수 시연을 보여줍니다. 시험 보여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추첨된 번호 순서대로 시험이 진행됩니다. 시험은 그 7분간, 기본마술 7분간 그 코스별로 이제 채점하게 되고요. 이제 긴장되는 마음을 안고 오리엔테이션장으로 향합니다. 저희가 지금 환경이 다 트여져 있어요. 시험을 보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이 실시되는데요. 5분, 5, 6분 정도 드리고 바로 실기 시험장으로 들어와서 제한 시간 7분. 안전사고 특히나 조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말이 조금 예민할 수도 있어요. 어제도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간혹 말이 예민하게 바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혹시 이렇게 시합 때 보면 한 바퀴 천막 주위로 해서 주변으로 설명을 보는 듣던 거 도중 해도 되는 건지. 귀여운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고양이도 자격증 시험을 보고 싶어요. 진짜 이 남자 씨. 지도 수험 생각해. 아, 나 웃는 거 깜짝 놀랐네. 고양이 나타나는 거. 고양이도 아니고 고양이. 지도 시험 남이. 없으시면 시험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오리엔테이션 뒤에 특별한 순서가 진행되는데요. 바로 국가대표 방실의 선수의 마장마술 시범. 한손 경례를 하시면 되시고요. X지점 정확하게 정지 후에 경례 후에 우측으로 볼을 진행해 주시면 A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을 정확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FXH를 거쳐서 걸음을 늘린 경속볼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후에 A에서 원을 한 바퀴 그렸다면 이번에는 C지점에서 마찬가지로 10m 원을 한 번 더 그려주시면 F지점에 왔으면 F지점부터는 좌속볼을 시행을 하고요. A지점에서는 다시 고볼을 발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E지점에서 15m 원을 M지점에서부터 V지점까지는 후폭의 변화, 걸음을 늘린 구보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V에서 K에서는 단순 각보 변환을 하는데요. 지금 시연이 보시는 것처럼 말이 약간 내 말을 잘 듣지 않더라도 말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는 뭐 가감점 그런 거는 없으니까요. 코스를 경험하지 마시고 코스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여주시면 되시고요. T부터에서는 다시 걸음을 줄여서 보통 구보로 변환해서 후에 F에서 좌속보를 떨어뜨린 후에 중앙으로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한손 경례하면 마치게 됩니다. 국가대표의 시범을 보며 설명을 들으니 더욱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걸 질문도 하고 관찰도 하면서 마음속으로 시험을 이미 치르고 있는 수험생들. 단 하나의 실수도 하지 않겠다는 듯한 눈빛이 이미 프로 승마 선수 같습니다. 변환할 때요. 네. 다섯 걸음 꼬금 평보 나오고 그래서 단순 각보 변환이 9보에서 평보로 떨어뜨려서 정확하게 5보에서 7보 걷고 걸으면은 V에서 그 사이에서 X지점에서 그때는 반동을 바꾸셔도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뭐 가고 있다 하면은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다 준비하셨으니까 그걸 충분히 이제 드디어 시험장으로 향합니다. 미리 시험장에서 연습하는 학생들 말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오늘 함께 시험을 잘 보자고 다짐합니다.
아, 준비 좀 많이 못했어요. 저는 하고 나서 MC전 전해서. 하여튼 뭐, 내 해마다 하던 거고, 학교에서 나름 계획을 잘 짜서 운영하기 때문에 뭐 큰 부담감은 없는데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또 시험을 응시하기 때문에 부담감은 좀 덜 합니다. 다른 분들 비해서는. 예,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말 타봤으니까 실제 그 시험장에서 큰 실수 없이 이렇게 무난하게 끝내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후감 어떤? 떨리죠. 준비 많이 하셨어요? 아니요. 아니 많이 그냥 실력을 봐야죠. 말 상태는 어떠세요? 말 상태 좋아요. 네. 네. 네, 파이팅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좀 떨려가지고 코스만 안 틀렸으면 좋겠어요. 네, 준비는 저희 학교에서 계속 아레나 설치해서 계속 연습, 애들이랑 같이 연습하고 서로 코스 봐주고 연습했습니다. 원래 다리가 좀 안 좋았었는데 지금 계속 관리해주고 밤에도 계속 밴드지 감아주고 해서 지금은 다리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네, 후배들도 필기는 다 쳤으면 좋겠고 합격해서 그 전에 말 관리 열심히 해서 시험 때 최상의 컨디션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시험이 시작되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시험을 지켜보는 관중들. 선수도 관객도 모두 숨을 죽이고 시험에 집중합니다. 혹시나 틀리지 않을까,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합니다. 선수도 관객도 모두 숨을 죽이고 시험에 집중합니다. 한라대학교 마사학부에 근무하고 있는 김준규 교수입니다. 오늘 재활승마 실기 1차 시험인데요. 처음 볼 때마다 사람들이 평소 자기 실력보다 잘하려고 하면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어제까지 한 연습을 그대로 재현한다 이런 마음으로 편하게 시험을 응시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 틀렸어요. 그냥 봐보니까 어떠세요? 아, 지금 차선제라서 별로 떨리지도 않아요. 학교 탈 것 같아요? 네. 서로서로 잘하고 오라고 응원하는 승마인들. 잘하고 오라는 응원의 말을 서로 나누는 승마인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온 학생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준비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어요. 네, 오늘 어떻게 합격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말 상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한번도 소리도 안 났는데 그냥 훑었는데 그냥 불러 떨어졌어. 맞죠? 어떻게 잘 타셨어요? 기가 막히게 탔습니다. 합격. 아. 준비 잘한 것만큼 잘 돼서 잘 타신 거죠? 준비한 것보다는 더 잘 된 것 같아요. 아, 네. 네. 주위에서 긴장 풀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만족하게 탔습니다. 실력은 잘 안 돼, 별로 안 되지만 네. 네. 자기 만족은 충실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시험을 이렇게 한라대학 이쪽에서 하는데 어때 시설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만족? 아, 시설이 최고죠. 이만한 시설이 어디 있어요? 네. 아리나티. 좋은 상태로 시험 보고 중간에 실수도 조금 했는데 나름대로
잘 한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해피라는 말을 탔는데 해피가 4명이나 타가지고 네, 오늘 계속 말 타고 들어오면 씻기고 열 내리고 하면서 컨디션 조절 잘해서 탔고요. 코스 열심히 그리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시험장 막상 들어가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좀 아쉬웠긴 했지만 잘 탄 것 같아요. 시설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네, 뭐 모래도 그렇고 마방 입구나 뭐 마방 관리 같은 것도 그렇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분위기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마장마술 시합장처럼 정말 엄숙하고 조용히 시합에 집중할 수 있을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서 꽤 만족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잘 본 사람도 잘 보지 못한 사람도 아쉬움은 남지만 모두 열심히 했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자신보다 말을 먼저 챙기는 학생들. 씻겨주고 약도 발라주면서 고생한 말을 달랩니다. 왜 이렇게 목을 붙이는 거예요? 아, 말들 타고 나면 이렇게 땀이랑 다 씻겨서 깨끗하게 해줘야 돼가지고. 이거 왜 바르는 거예요? 이제 말을 탈 때 안장을 이제 얹어야 되는데 안장을 얹을 때 이제 말 꼬리 쪽에 이제 때 이제 설치할 때 양쪽에서 잘 올려주고 또 강하게 올려줘야 되는데 그 텐션이 떨어지다 보면은 살이 쩝치면서 거기에서 이제 마찰이 생기면서 외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이쪽 뒤쪽에 나는 상처들 같은 경우에는 말 박차라고 해가지고 그 말 부츠 뒤쪽에 착용하는 장구가 있는데 그 장구로 강한 힘이나 아니면은 너무 무리하게 과도한 물리력을 가했을 때 말들이 외상을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덧나지 말라고 해서 치료해주는 중이에요. 말을 차에 태우고 이제 사람도 말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우리 두고가 아이 그냥 두고가 그냥 올라가 버리는데 얼른 타네. 머리띠가 되게 많네. 제주도에서 치러진 특별한 말 국가산업 자격증 시험. 수험생도 스텝도 말도 하나가 되어 열심히 준비한 이번 시험. 시험의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승마인들이 말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9월과 10월에 2차 시험이 있고 합격자는 연말에 발표되는데요. 이번 시험을 잘 보지 못했더라도 2차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홀스어브는 모든 승마인들을 응원합니다. 승마 관련 영상은 홀스어브 채널을 구독하시면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For more videos on horse riding, please visit the Horse Hub channel.